미국 정부가 내놓은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방귀를 끼고 트림을 하는 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많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저널 탄소 평형 및 관리에 출간된 한 연구는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11%를 넘는다고 합니다. 예전의 연구는 농지와 동물 활용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는데요. 소가 먹은 음식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소화되고 메탄가스가 그 결과 생성됩니다.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햇빛을 더욱 많이 흡수해 그 결과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. 전 세계에 소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? 15억 마리라고 합니다. 세상에.